공포영화처럼 진짜. 갑자기 공포영화처럼 진짜고? 너 뒤에서 쓱 나와봐. 나 인트라고 있을게. 내가 계속 오늘 방역 여러분! 호텔 방역! 자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돼? 자 여러분 드디어 은혜가 이틀 뒤면 16주가 돼가지고 성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주부터 좀 빠르면은 성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은 살짝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게 여자여도 그렇고 남자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16주 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 약간 뭐가 있긴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맘카페 같은데 은혜가 올렸는데 모든 댓글이 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은 더 크대. 이게 더 확고하대요. 근데 저를 닮았으면 무조건 확고하게 나왔을 거. 뒤질래요 은혜야? 너무 비웃지 마. 어쨌든 저희는 라일 같긴 한데 이틀 뒤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뒤에 영상을 찍어보긴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왼쪽 상단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번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진짜 아 너무 야야야 미친놈아 아 죄송해요. 자 광고를 봤는데 어떤 광고냐면요 저희가 사실 2층을 꾸미려고 하고 있었는데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트릭스였습니다. 저희가 2층에서도 좀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필 매트릭스 광고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매트릭스가 지금 바로 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트릭스처럼 해줘. 성훈아 이거 효과 넣을 수 있어? 붕붕붕붕붕 원래 매트릭스를 사면은 배송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설치 따로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냥 이거를 받고 마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2-3일 정도 계속 사용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회사는 지누스라는 회사에 있는 매트릭스인데 제품은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매트릭스 30cm 퀸 사이즈. 아니 광고 선생님 후회하실 거 같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사과 광고 되게 좋아. 생각지도 못하게 처음에 아 죄송합니다 하면 뭐야 저게. 아 죄송합니다. 어 뭐 아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어 그래서 아 그래 이렇게 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무서워.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매트리스 킹 사이즈인데 작게 오니까 신기하다. 그게 접혀서 들어간다는 거잖아. 이렇게 광고하는 거야! 내가 광고 천재랑 살고 있었다니. 나 매트릭스 처음 언박싱해봐요. 오 뭐야? 광고 천재. 우와 그 작은 박스에 퀸 사이즈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군. 너 근데 너무 잘하지 마. 왜? 나한테 안 들어오잖아 이제 그러면. 제 메일 주소가요. 아 이거를 막아놨구나 위에 커터칼로 하니까. 이런 섬세함이 있다니. 아니 언박싱밖에 안 했는데 지금 몇 분을 소요한 거야 그냥.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훨씬 더 인기가 많은 한국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말려있다는 거는 스프링 소리가 안 난다는 거잖아? 그 알지? 옛날 좀 싼 브랜드들은 좀 스프링 소리가 착착착 나잖아. 근데 이렇게 말려있다는 것은 스프링 소리가 전혀 안 난다는 거야. 내가 근데 은혜 이렇게 얘기했잖아. 조금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나고. 근데 너는 지금 바로 빨고 있는. 아니 근데 이것도 있고.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진짜 사용해보고.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러다 갑자기 내가 화를 낼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진짜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왔거든요. 이제 요거를 들고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와줘? 아니 아니 어깨 올리는 것만 도와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무거운 척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무거울 수 있지. 보통 2층 없으면 여기서 지금 바로 깔았지. 아니 근데 여자 혼자도 이게 만약에 택배가 와 그러면은 여기 안에까지만 오면은 박스 까고 그냥 팅 하고서 밀면 되잖아. 그래 밀면 너 천잰데. 아니 왜냐면 나 자취를 오래 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침대도 사보고 다 했는데 이렇게 오는 게 처음이지. 근데 이게 배송비나 물류비를 좀 줄여가지고 대신에 여기 제품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자 근데 여러분 저희가 원래 광고할 때 약간 PPM식의 광고가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광고인데 이렇게 처음 이걸 받아가지고 좀 어색하거든요. 근데 니는 안 어색해 지금. 아 자 여러분 그리고 2층을 저희가 여기 매트릭스 깔고 나중에 여기다가는 TV나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싸가지고 일하고 나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거 그러면 그렇게 잘 안 찍힐 거야. 왜? 지누스 매트리스. 야 이게 이렇게 부풀었어?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됐는데 나 누워볼래. 나 누워볼래. 우와 진짜 좋아. 근데 카메라 너무 설치해놓고 막 아둥바둥 하지마. 누워봐. 야 너 이렇게 치면 어떡해. 와 여러분 진짜 우와, 왜? 너는 진짜 하지마. 진짜 내 스타일. 근데 저희가 아직 자보지 않았잖아요. 자고 예, 맞다. 야 상관 올라와. 상관이가 폭신폭신한 걸 좋아하거든요. 어, 바로 좋았어. 야, 광고 천재경이야?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너무 좋은데? 무슨 느낌이냐면 엄청 말라버리는 매트리스에 엄청 말라버리는 소파를 깐 느낌.
아, 그리고 여기 위에 이불 커버나 침대 매트리스 시트를 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불 깔 것 같아. 그리고 저랑 은혜는 원래 프레임을 안 쓰거든요. 빔산부가 발을 높게 된 게 안 좋아가지고 프레임 없이 이렇게만 두고 저희가 항상 쓰는데, 이것도 프레임은 진우스에서 따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놓고 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기본이 30cm라서 높아요. 야, 성만이는 지 침대야. 광고 천재님 느낌이 어떠세요? 조용히 해, 누워있는 것 같아. 바로 이런 게 천국인 것 같아. 멘트 천재다. 그리고 이게 가격대가 괜찮아. 그리고 이게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뭘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저희가 춥방울에 놔둬도 요 배트를 써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코퍼 메모리폼으로 항균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제가 잘 때 하체 땀이 많아가지고 그다 맨날 밤에 땀 흘리잖아, 다리에만. 너 자? 근데 미안한데 광고 나도 멘트 쳐야 되거든? 그래서 말해봐, 듣고 있을게. 이게 공기가 순환되는 통로가 많아가지고 뭐 더울 때나 추울 때도 땀 그게 별로 괜찮대. 나 그래서 다리 이거 오늘 한번 자보게. 다리 땀 흘리나 안 흘려? 맨날 다리 땀 흘려요 저. 자, 여러분, 참고로 곰팡이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구입하실 분들은 특별 할인 코드가 있어요. 오늘의 집이라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LUXHY라는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좀 할인돼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 분들만 가능한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 코드 하나 그냥 등록하시고 구입을 하시면은 개꿀싹꿀 리발꿀이죠. 너 배 안 고파 근데? 배고파. 밥 먹을까? 그래. 김밥 사지 않았어 너 그때? 은혜가 얼마 전에 장 볼 때 자기가 김밥 해준다 그랬어. 아 뭐야 지금 졸린데. 씨. 먹고 자. 자고 먹으면? 자고 먹으면 입맛이 없잖아. 있어도? 어. 아니 근데 김밥 말이 하는 게 없어. 뭐 먹을까 그러면? 밖에서? 그 말은 뭐야? 내가 싸우라는 거잖아. 알았어, 햄버거 먹을래? 그래. 그래 그래 햄버거 사올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청해서 방금 나간다고 한 거 들으셨나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잠깐 사러 가는 것도 살짝의 자유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직 연애하시는 분들은 요 느낌 몰라요. 왜 유부남들이 세차를 오래 하는지, 왜 유부남들이 혼자 나가서 뭘 사오는지, 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담배를 담배 이렇게 하지 말아요.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혼자 살 거야. 그리고 또 쭈빠이가 태어나면 저는 은혜한테만 절대 맡기지 않고 같이 육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이제 시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잠깐 나가가지고 사실 뭐 햄버거 사는 척 하면서 혼자 코인으로만 가서 500원짜리 딱 넣고 세 곡 1절씩만 딱딱딱 부르고 나오는 거죠. 왜냐면 늦으면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아무데 안 갔더니 코인으로 갔더니 리바 늦게 하고 개처 맞는 거예요. 자, 일단 햄버거 사러 아주 천천히 가볼게요. 나가.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나한테 남은 시간 절반밖에 없네. 리바. 저는 돼지니까 상어버거 박스. 은혜는 은혜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버거. 절대 싸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돼지라서 박스 시켜줘야 돼. 자, 여러분 이제 햄버거를 들고 집에 거의 다 와갑니다. 리바. 아무리 천천히 가도 시간이 개빨리 가요. 울지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결국 집 도착. 은혜야 어딘디? 뭐야 TV도 켜놓고. 은혜야, 에? 어디지? 설마 이 광고 천재가. 너 왜 거기서 내려와? 엄마 어디서? 엄마 진짜 잤네? 저기요 김 광고 천재씨. 여보 진짜 잤어? 아 잘 잤다. 어디 뭐 밥 먹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가요? 개운하네. 근데 입맛 있어? 응, 여기서 자니까 입맛이. 아니 근데 진짜로 잤어. 오씨, 얘가 먼저 잠들었어. 이래끼. 내일 모레 나오잖아. 뭔가 딸일 것 같아. 딸일 것 같은데, 딸이어도 뭔가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아들이면은 제가 좀 데리고 나가서 낚시 같은 거 하고 같이 촬영하고 하면은 전 재밌을 것 같아. 딸도 물론 가능하지만 아들이 좀 더 수월하니까. 딸 낳고 싶다네. 뭔가 지금 딸이 뭔가 지금 딸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나 아들은 없어. 그럼 또 딸에 대한 좀 아쉬운 그런 귀여운 막 딸은 막 끼부리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게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뭐죠? 내일 모레 내 조금 떨립니다. 제 봐봐요 여러분. 와 이거 다 연기예요. 연기 속지 마세요. 연기 맨날 카메라 켜면 불쌍한 척하고 무서운 척하고. 상만이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딱 간 단어 있어? 히읗 미읒 니읒 하마나? 할머니 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할머니를 좋아. 어? 안 일어나 할머니? 아니 알았어. 또 이어있죠. 어? 안녕하세요. 인사성이 말라. 상만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 있어요. 벌써 눈빛 봐. 나 뽀뽀할까? 뽀뽀? 얘 눈빛 보여? 피했어. 뽀뽀할까 우리? 상마 뽀뽀할까? 에이 그래 상마 아빠 좋아하잖아. 뽀뽀할까 상마? 아! 어제부터 은혜한테 뽀뽀해주고 나한테만 안 해줘가지고. 근데 이것도 방금 상마 형 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랑만 해요. 항상 절대 물진 않아요. 그지 상마? 다시 왔잖아. 미안해서. 미안해서 다시 이렇게 와요. 뽀뽀할까? 이거 봐. 너 해봐. 와 진짜 너 얼탱이 개없다 진짜로. 상마 나도 한번 해볼게. 잡고. 아, 아니야.
아이씨 계속하면 동물학대 되니까요. 상마이가 싫어하고 저도 이제 안 하려고요. 알았어 상마 안 할게. 멘트만 한번 쳐봐야 돼? 마지막이야. 뽀뽀할까? 바로 돌려. 산책하자 이랬기야. 야 니네 아까 밥 줬잖아. 저녁 안 줬어. 아 저녁 안 줬어? 미안해 밥 줄게. 엄마가 고양이한테 밥 주는데 왜 낑낑거려? 자 여러분 지금 상마이 산책하러 바닷가 앞으로 나왔거든요. 야 은혜야 기억나니? 4년 전에 이 앞바다에 와가지고 유튜브 하겠다고 개 잡으러 돌아다니고 맞지? 아. 근데 너 누가 봐도 이제 너 엄마야. 어? 왜? 엄마 맞지? 아니야. 저랑 은혜의 목표는 그거예요. 애를 낳지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와 저 둘이 애기 엄마 아빠라고?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거. 그건 지금도 근데 듣지 않나? 지금 내 얼굴 보면 누가 봐도 애기 아빠인데? 아마 가자 집에. 문 열어. 자 여러분 이제 키우는 애들 밥 주고 저희 오늘은 좀 일찍 잠자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밥 먹어. 어 야, 살살 먹어. 아직 안 줬어 이씨. 살살 받아. 아니 어 그래 핀셋까지 다 쳐먹을라. 자 우리 피피기는 어제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봐봐 지금 싫다고 피하는 거 보세요. 자 씨 팡팡아 너도 밥 먹으라이. 그래 빨리 와서 먹어. 계속 보다 보면은 니모처럼 생겼어요. 아유 개 못생겼네. 자 그리고 우리 붐바야는 지금 아이고 개 쳐다보고 있네. 살자연. 너 이빨 이렇게 왜 여기 있니? 손으로 냉큼 잡아가지고 요거 크롱이 줘야겠다. 작은 애가 크롱이거든요. 얘는 좀 이렇게 핥다가 지가 이제 덥석 물 거야. 어 물었다. 물었지? 됐어 됐어. 아주 얘는 사냥을 안 해요? 얘는 아직 애기라서 그런가 사냥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호롱이 어디 있어? 저거 같은데? 호롱이 빼자. 야 호롱아 자고 일어서 먹기 싫냐 봐. 김상만 담새. 아 안 먹는다. 억지로 먹이지 말고. 상만 뽀뽀. 야 이 개놈 자식. 자 여러분 이제 저랑 은혜랑 씻고 올라가서 잘 주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자기 전에 상만이 귀 자르고 있거든요. 상만 자 여러분 변신하고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자 여러분 다 잘랐거든요. 상만 뽀뽀? 왜 이러는 거 봐. 상만 이거 봐봐 뽀뽀? 안해 이래키야. 너 립 냄새 나. 아 좋다. 야 근데 너 올라가도 안 흔들린다 진짜. 흔들리나 봐봐. 오 진짜로? 아니 좀 흔들리긴 하지. 근데 별로 티 안 나? 아 근데 이게 다른 자세로 있어도 괜찮아? 와 이거 맨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목뼈 부러졌다. 근데 진우석이 안 부러졌죠? 조정할게요. 잘 자세 해봐요. 일로 와요 하고. 아 어, 아 머리 아, 어이씨. 쌍마 아빠 불쌍해서 핥아주는 거 봐. 뽀뽀? 여러분, 저는 지금 일어나는데 은혜가 계속 자고 있거든요. 이제 아침 먹어야 되니까 은혜 한번 깨워볼게요. 잘 자네요. 원래 저 일어나면 무조건 은혜 일어나는데 얘 쿠션이 좋나? 나도 점점 광고 천재가 되는 것 같기도. 제 옆에 누워서 깨워볼게요. 네 누나 누나 네 어른아 누나 왜 칭얼거려 야 이는 오늘 김밥 먹기로 했잖아 아, 아침에 너무 좋잖아 일어나자마자 광고 전제라고? 우선 자보니까 솔직한 그거는 일단 제가 다리에 땀이 차는 스타일인데 다리에 땀이 하나도 안 찼어요. 저는 그거 하나로도 너무 만족하고 그리고 제가 방향을 막 바꿔가면서 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바꿀 때 어쩔 때는 허리도 나가고 하는데 진짜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너무 잘 잤습니다. 근데 너 한번 얘기해줘. 아니 근데 이건 진짜 광고를 위해서 아니라 이 광고주분도 원했잖아. 사용을 해보고 진실을 얘기해. 어 짜지 말고 사용해보시고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만큼 자신이 있던 거 거지.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이거는 나도 딱딱한 거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 폭신폭신 뭔가 이렇게 막 계속 들어가지만은 않아. 그럼 원래 폭신폭신한 거는 허리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허리가 나중에 아파지잖아. 맞아. 나도 그런 거 좀 아파하는데 그건 아니지. 이거는 뭔가 아침에 막 포근할 때 있잖아. 어, 일어날 때 막 아 오늘은 진짜 일어나기 싫다 약간 그런 느낌. 너 진짜 침대에만 있게 만든다 너. 진짜 이거 집순이들 사면은 큰일 나. 아니 집순이 야, 사지 마세요. 아니 일어나가 집 안 나간다니까. 얘도 여러분 원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층 내려가서 창밖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 있는 거 보세요. 여튼간에 나는 이거 혼자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저희 1층 원래 기존에 쓰던 침대도 이걸로 바꾸려고 지금 다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밥 먹자. 여기서 먹을까? 아 이거 너무 고단수 광고인데 이거는. 친구가 약간 폭신한 침대 좋아하는데 약간 걔네 추천해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너 김밥을 여기 위에서 먹겠다고 광고 주고 그냥 아주 한박 웃음이 나겠구만. 그 이런 거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 아니지 내가 보여줄게. 요거 내가 지지 않는다. 망했어.
광고주분 보고 계신가요? 아이고 광광 울고 계시네. 여러분 사진 찍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망했어. 어차피 여기 있어. 오늘 하나 더 자야 되고 거기서 한번 뛰어볼래? 너 사실 진우스 관계자야 이거. 어 저기 발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렇다고 누웠을 때 그렇진 않아. 맞아. 괜찮대. 이게 뭐 원래 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띠용을 하고 하는데 약간 저가형 매트리스들은 찌꺽 소리 하는 거 먼저 알지? 스프링 소리. 어 스프링 소리 찌꺽 하다가 나중에 그 스프링 안 돌아오는 거 알지? 한 곳만 패여가지고 나중에 잘 때 이러고 자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그런 거 하나 없고 너무 좋습니다. 봤어? 안 되고 있고? 아 망했어. 오늘 아침에 드는 김밥. 오늘 요리사 김은혜 씨가 김밥 세트를 사왔습니다. 자 소금과 참기름을 안에 넣어서 은혜 어깨로 비벼줄 거예요. 오 진짜 옆에서 엄청 깜치네. 맞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밥솥이 보온이 80시간 내면 안 되더라고요. 80시간? 이런 프라이팬 왜? 이거 한번 볶게. 원래 안 볶고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라사 사무라이요. 람무지 람무지 룽. 아 배고파. 뭔가 이거 보니까 참기름 좀 부어. 얼마나? 박쳐 내 맘대로 할 거야. 더 해야지. 어 뭐 은혜 이거 흐르는 거 이거 흐르는 거 텀버하네. 근데 들기름 바르면 진짜 맛있었겠다. 아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만든 요 꼬다리 먹어볼게요. 근데 은혜가 만들었으니까 은혜는 논산 사람이었으니까 논산의 은혜 아버님이 생각나네요. 추백. 아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2층을 원래 조금 꾸미고 싶어가지고 2층 꾸밀 거를 사러 가고 있거든요. 쿠팡이 여보 닮겠지? 너 어릴 때 귀여웠어? 아 근데 오이잖아. 아이 그대야 오이 상이라고 하지 오이잖아라고는 안 하잖아. 아니 근데 얼굴 형이 애기들은 좀 동그래야 뭔가 귀엽다고. 오이는 조금 안 귀여워. 아니 아는데 오이 상이라고 해달라고. 오이잖아라고 말고. 근데 장모님도 오이야. 아 맞아. 근데 우리 오빠랑 나는 동그리였어. 형 애호박이야. 형 죄송해요. 장난이야.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좀 동그란데 엄마가 살짝 오이. 엄마 미안해 미리 말할게. 아빠는 조금 잘생긴 외모예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가 반대를 조금 하셨대요. 왜냐면은 근데 나 엄마 닮았잖아.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사고 싶은 거 오늘 다 사게 임신 선물이다. 이런 것들. 아니 크리스마스를 꾸밀 거 아니잖아. 아, 아니 너 아지트식으로 꾸민다며. 크리스마스 있어 되지. 아니야 은혜 아니야 아지트 느낌 아니야 이거. 왜?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오늘 은혜가 하자는 대로 방을 꾸며볼게요. 아니 아니 진짜 뭐라 안 할게 이제 알겠지? 응. 이거 비싸네. 맨날 이래서 조금 못 사서 안 사.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사. 아 재밌다. 우와 이거 귀엽다. 이런 거 못 사게 하면은 뭐 사? 이런 거 사. 이거 25,000원. 사고 싶어 사. 아 사. 우와 이게 뭐야? 롯데다. 아 귀엽네. 여기 아,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화분. 화분을? 좋은데 인테리어로? 오 이거 사자. 얼만데? 29,000원. 어 그래. 개비싸. 아 사. 야 한 손으로 들 수 있었어? 여기 그건 없나 봐. 뭐? 자식 소파 같은 거. 우리 매트릭스 있는데 아, 무슨 자식 소파를 사. 너 지금 광고주한테 마이너스 1점인데? 너는 계속 마이너스였어. 이제 식물 사고 가자. 됐어? 됐어 이거 세 개? 어. 오늘 끝이야? 아니면 또 갈 데 있어? 어 또 갈 데 있어. 리빨래끼. 은혜야 빨리 와 이 자식아. 원단 사고 싶어. 원단 사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 오씨 진짜 살벌하게 찍었다 방금. 오빠 그럼 이런 거. 근데 이거 비싸. 얼만데? 25,000원. 오 이거 8,000원. 이거 사. 뭐야 씨. 가성비지 인생은.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요거 두 개만 살 것 같습니다. 개꿀 싹꿀 리발꿀. 자 여러분 이제 집으로 가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공간을 은혜가 꾸며본다고 합니다. 얘도 밑에서 가져왔어. 얘 뭔데? 장마이 친구네. 야야야 김은혜씨 이걸 어떻게 예쁘게 할 건가요? 오 벌써 느낌이 있는데요? 그쵸. 아 진짜 식물이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여기에 이렇게 걸어도. 아 이쁘네. 진짜 여기 몇 개 걸어도 예쁘겠다. 그러면 많이 안 샀어. 어 자 이제 내려와봐. 내 손 잡아. 소 스윗 이런 거 태그 걸어가지고 팡니 너무 스윗해요 이런 거 해주세요. 딱 이렇게 계단 올라오면서 위에 봤을 때 우와 예쁘다. 어 이런 것도 어때? 어 이것도 괜찮은데? 어 야 훨씬 낫다. 그 상태로 너도 있어. 슝. 약간 이렇게 열면은 어 또 뭐 있어요? 걔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난 사실 살 때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은혜의 선택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때? 옳지. 괜찮아? 어. 잠깐 스탑. 저 두 개 시체는 뭔데? 저 얼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지금 녹이고 있어. 거짓말 하지마. 죽은 거야. 애들아 제발 사라져. 끝났어. 뭘 사라져. 아니야. 오오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거 포토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뭔가 허전하잖아요. 자 바로 저희가 옛날부터 쓰던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 저걸 뭐야? 이런 거는 나중에 그림 그리려고 샀거든. 밑에 거기 무심하게 그냥 툭 버려놔. 성훈아 여기 네모칸에다 그림 CG 넣어줄 수 있니? 내 그림으로. 롯데타 조개 시신들 나온다 이제. 오 화장실 옆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저희 아지트 바로 공개해 볼게요. 나상나상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바로 공개합니다. 짠 소가지롱. 진짜 공개합니다. 따라라라따. 저기 딱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커튼을 치고 들어오면 아주 따스한 죽은 어페르레키들이 반겨준다. 그리고 무심한듯 놓은 저 호리병. 그리고 족장들이 머리에 쓸 것 같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망태기 씌운 예쁜 식물들 1, 2, 3. 불쌍 거 하나 불쌍한 것 중 하이라이트 조명 이것도 말해. 그리고 무심한 듯 던져놓은 빨딱선 로추. 은혜가 맞는 거예요 지점점. 너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 내일 쭉방이 성별이 나오잖아. 우리 둘 중 하나를 닮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앨범 한번 봐보자. 내가 더 귀여워. 내가 더 귀여워. 니 아까 뭐라 했지 나한테? 오이의 까치. 이 호빵 새끼야.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 여기 앉아서 앨범 좀 볼게요. 아니 무슨 여기 앉으세요. 어? 저기 바로 진우스에서. 천재다. 혹시나게 봐야지. 에헤. 이거는 모자이크 안 해도 되나요? 이거는 포토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결혼 스냅사진입니다. 아유 부끄러워라. 이거 봐 은혜 너무 행복해 보이죠. 저 업어가지고. 야, 이게 진짜 멋있어. 숲에서. 아이고 뭐이 나 남사 싫어라. 아이고 졌다 아주 힘들었네. 와 너 웃음 가식적인 거 봐라. 와 깨르르. 자 이제 애기 때 나온다. 자 일단 먼저 저 오이의 까치. 야 동그랗구만. 약간 하마상. 그래. 오 왜 그래. 너무 못생겼는데. 큰일 났네. 되게 마른 아이였다. 어 나 안 컸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애기 때도 저는 해수욕 안 하고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지. 진짜 똑같아. 어릴 때도 입술 이리를 하고 있었네. 기억하세요? 어떻게 쭈팡이. 야 너야? 야 이거 봐 사람으로 20m 초점도 못 잡았다. 뒤질래? 그 와중에 여러분 사슴벌레 애벌레 겨울 채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야 너야? 아 진짜 너 세대 맞은 배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 나는 그냥 오이라고 했지 막 썩은 오이라고 막 하지 않았어. 이거 봐봐 야 늙은 호박. 너야? 어. 귀여운데 이거는? 너 근데 코가 조금 있었다. 나 너보다 있었다니까 무슨. 저는 진짜 코가 없어가지고 콧대에 명암이 안 들어가요. 아버님 모자이크 추발. 근데 너도 아 우리 둘의 문제가 확실히 코평수야. 근데 나는 애기였을 때 눈은 컸어. 눈 작구만. 뭘 눈이 커. 여보는 아예 검정색 눈동자밖에 안 보이더만. 근데 너 나랑 눈 크게 해볼래? 내가 눈을 작게 뜨고 있는 거지 일부러. 진짜 크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개쳐발랐죠? 제가 다 이겼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정도 더 여기 침대에서 자보고 이 침대를 정말 적극 추천하는지 아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루만 자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씻고 와서 여기서 마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씻으러 가자. 같이 씻자잉. 싫어. 잘 자고 내 꿈 꿨 내 꿈 꿨음 네 꿈 꿨으면 좋겠 네 상 뭐 죽 남아. 자 여러분 현재 시각 오전 9시 저희 자고 일어났거든요. 맨날 여기서 자면 김상마이 제일 먼저 일어요. 상마 상쾌해. 광고 천재긴. 자 여러분 이틀 자고 일어나 봤는데 이틀 동안은 진짜 불만이 하나 없는 그런 매트릭스였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현재 차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광고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솔직한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은혜씨 어떤 거야? 구름에 누워있는 꿈을.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병원으로 갈 건데 성별을 보고 나서 성별에 맞는 아기 옷을 제가 너무 사주고 싶어가지고 물론 선물 받은 옷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사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쭈팡이 옷을 조금 사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병원으로 갈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니까 나를 먼저 갈게요. 네. 가능인데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뭐가 이렇게 두툼한 게 두 개가 있어, 그죠? 네. 고추 같은 얘기 하나 더 가운데 특별 좀. 아 원래 이 시기에 남자이면은 확실하게 있죠. 확실하게 이제 나봐야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잘 봐야 돼. 아까는 없으니까 잘 보였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나올 수도 있구나. 좀 달라졌죠 모양이. 네. 약간 이거 두 개가 두툼두툼 보였는데 위에 또 뭐가 하나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나봐야지 않다 그랬잖아. 가운데 이제 고추가 나무가 커지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어? 남자아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어. 뭘 반전이다. 혹시 성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나봐야 된다. 거의 뭐 이 정도면. 확정이에요? 맞지 않을까? 반전이다 반전. 와.
우리 딸 얘기만 하다가 지금 괜찮아 은혜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딱 봐도 고추야. 야 실하네. 저희가 진짜 대반전이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주 때 봤을 때 진짜 애매해가지고 저희가 만갑팩 올렸는데 거기서는 거의 다 딸이라고 한 명도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만 아 조금 튀어나와 있긴 한데 라고 흘리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아이잖아요. 그 남자 옷 사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나오면 나 둘 때 생각 있어. 근데 또 아들이면 또 아. 무조건 딸이라고 생각하네. 이것도 남자 거예요? 어. 네. 이건 슈트야. 이거 귀엽다. 이걸로 주세요. 빵아 아빠 첫 선물이다. 아들내미야. 자 여러분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산모수첩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게 산모수첩이라고 나중에 쭈팡이가 한 10살쯤 돼가지고 이거 읽을 수 있을 때 저희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아들이니 딸이니 아들이요 아들 엄마요. 이것도 사실 딸인 줄 알고 핑크색. 저희도 처음에 혼란스러웠지만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참고로 여러분 매트릭스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지누스 매트릭스 너무 추천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집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LUXEHY 이 쿠폰을 쓰시면은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곰팡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어. 야 광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른 척이라도 해야지. 이래 키고 광고 천재네 리발.